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 카페에서 일을 해봐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는 왜 한 번 더 누른 거야? 아 지금 계속 움직여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누른 거야. 명절. 아 이거 하고. 네. 한 20초에서 21초. 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45g 맞나? 에스프레소 한 잔 드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한번 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랜만에 내린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잘해가지고 놀랐습니다. 촬영하면서도 제가 거의 다 내렸는데 이 주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가져가고 그런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커피 만드는 장면이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신 있는 커피 메뉴 그리고 커피를 더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신 있는 커피 메뉴 아이스 아메리카노. 베이직한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제일 자신 있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를 사실 만들질 못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다 아이스로 된 메뉴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스팀 기계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배워가지고 따뜻하게 달달하게 타드릴게요. 이게 티라미수인가요? 그러면 이거 케이크로. 촬영 때 동이 카페에서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 처음 카페를 갔을 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거기 있는 물건들이랑 기계들 이런 거랑 좀 친숙해지려고 처음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이 없을 때에도 그 카페 안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서 있어 보고 괜히 커피도 만들어 보고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초코 케이크. 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커피 메뉴가 있나요? 원작 웹툰도 그렇고 이 드라마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라면 시나몬 라떼? 극 중에서 태준이가 항상 시나몬 라떼를 먹는데 촬영하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몬 라떼를 강력 추천합니다. 아 이거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민트 초코 라떼. 네, 저 민초 좋아합니다. 민초 다들 안 좋아하시나요? 아, 다 민초파예요? 잘 됐다. 민트 초코 너무 맛있죠. 그래서 민트 초코라떼를 종종 먹습니다. 민초 파티 가시죠. 민초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보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민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저는 민초 좋아합니다. 근데 재미없어가지고 이거 오늘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맞아요? 저 까놀려요. 팬분들께 한마디. 비의도적 연애담이란 드라마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열심히 촬영했고 그리고 즐겁게 촬영을 했어가지고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원작의 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행보도 계속 지켜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라떼랑 같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